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루즈 마스터 이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통역을 위해서 애써주실 사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캐나다 데니엘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과 대만 고지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도네시아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몽골 타미르 사장님, 안녕하세요. 자바테 몽골이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통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사장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애터미의 모든 행사는 사원으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음소거 해 주시고요. 큰 소리로 사원을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굳게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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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아자. 네. 힘차게 사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힘차게 사원을 외친 만큼 오늘 첫 번째 순서, 네, 열정 가득한 열정 스피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피치해 주실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병조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모두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강영일 하재청 총장님 산하, 강민수 본부장님 산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김병조입니다. 올해 저는 1월 달이 되면서부터 애터미 사업을 전업으로 시작을 해서 열심히 다양한 경험치를 쌓고 있는데요. 콜드 컨택부터 지인 파기, SNS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으로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었다가 본사에서 진행하는 트렌드 커뮤니케이터 1기에 선발이 되어서 활동 중이고, 또 아자몰에서 진행하는 아자 서포터즈, 아자 프렌즈 1기로 또 선발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해외 파트너들, 또 국내에서 꿈틀거리는 여러 사장님들과 함께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말로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인 무한 단계, 또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끝도 없이 알리다 보니까 정말 연결되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생기고 있고, 또 글로벌 원서버라는 점도 중국, 몽골, 인도의 파트너들도 격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고 외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데도 외국 파트너가 생겨서 정말 글로벌 사업을 하리라고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애터미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경험도 하게 되어서 정말로 요즘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11월 1차에 강민수 본부장님 리더스 클럽 입성을 위해서 모든 많은 파트너분들과 많은 스폰서님들, 또 형제라인 사장님들께서 밤낮 없이 뛰고 있는데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만큼 모두 그만한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정말로 하늘길이 열리면 중국, 몽골, 인도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정말로 내년에는 한국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디부터 가야 하나 이렇게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생각하는 만큼 경영을 해가지고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로 확장된 만큼 빠르게 사업을 확장시켜가지고 진정한 성공자의 길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업을 결단하시고, 네, 글로벌로 나가는 애터미에서 더욱더 기대되는 우리 김병조 사장님의 스피치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또 글로벌 리더로서의 기대되는 유망주가 되실 것 같습니다. 김병조 사장님, 사업 더 승승장구하시라고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열정 스피치 이어가실 분은요. 네, 우리 박영미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마스터, 일산 마두타, 강영일 하재춘 총장님 산하, 강민수 본부장님 산하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임하고 있는,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 하기 전 저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가 심해져서 저는 늦둥이가 있는데요. 늦둥이 막내가 다니던 이제 어린이집이 기약 없는 휴원으로 어디에도 이제 저는 도움을 청할 수 없어서 코로나가 이제 심해져서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지만 제가 아이가 우선이다. 아이가 우선이다 생각하고 퇴직 결정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중에 윤경 국장님의 안내로 애터미 사업을 정보를 받고 박영민 사장님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이 안 보여서 아, 네, 그랬군요. 이제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아니면 지금 다시 그냥 중간에 이어서 할까요? 네, 이어서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윤경 국장님 안내로 애터미 정보를 받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전면으로 맞닥뜨렸잖아요. 그런 직업군이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저희 곁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직업으로 이 일을 끊임없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 앞으로 이제 육아 문제도 있었고 내 노후 문제까지 그리고 쉬는 동안에 그거를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해 주시는 그 스폰서님하고 스폰서님이 같이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또 박한길 회장님 강의랑 그리고 성공자분들 많은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10년간 애터미의 열정을 갖고 뛴다면 내 인생이 노후가 달라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애터미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민수 본부장님, 윤경훈 국장님 안내로 시간이 지날수록 팀이 점점 활성화되는 걸 보면서 확신을 보게 되었고 저의 확신과 비전으로 함께해 주시는 파트너 사장님들과는 지금 현장도 뛰고 있고 지인분들에게는 애터미를 전달함에 있어서 같이 하자. 나랑 같이 하면 우리 팀과 함께 하면 해낼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전달하였더니 관심 없던 사람들도 미팅으로 초대가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인들 만나면 애터미 프로모션, 박한길 회장님 프로모션, 스폰서님 프로모션, 팀 프로모션, 제품 프로모션, 모든 프로모션들을 막 적극적으로 했더니 정말 저로 인해서 애터미를 다시 보고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어제는 또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요. 본사에서 저희가 정말 한 명이라도 더 비전을 보기 위해서 ABR 시스템에 대해서 열심히 막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후속하고 했더니 본사에서 영상 촬영 요청이 들어와서 마두탑 센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정말 어색하고 익숙치 않은 일이었지만 열심히 했고 그 촬영을 토대로 정말 많이 스폰서님이나 그러니까 그거를 촬영을 토대로 스폰서님이나 팀 비전에 대해서 또 프로모션을 막 엄청 했어요. 그랬더니 애터미 하고 있는 저를 너무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 모두 한 명이라도 더 비전을 보게 해서 꼭 함께 하려고 합니다. 또 11월 1차 저희 스폰서님 강민수 본부장님 리더스 팀 목표를 맞춰서 팀 목표랑 저희 목표에 맞춰서 팀장 유지 계획이 있고 파트너 사장님들과 힘을 모아서 꼭 성공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스폰서님의 코어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파트너 사장님들을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5년 후 저의 달라진 삶을 위해서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임하겠고요. 우리 팀은 5년, 아니, 3대 상속하고 3대가 볼 사이이기 때문에 정말 돈독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에서 열정 가득한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우리 박영민 사장님 또 촬영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방송도 너무 기대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하실 것 같습니다. 3년 후, 5년 후가 기대되는 우리 박영민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준비해주신 사장님, 우리 김선태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김선태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13 마두탑 셋. 안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들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13 마두탑 센터 강영일 하재청 총장님 산하, 김영규 본부장님 산하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선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노정구 단장님 들어오셨나요? 노정구 단장님 들어오셨어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노종구 단장님 뵙지 못했지만 참 존경해갖고요. 그 위풍당당한 모습 정말 존경스럽고 화이팅입니다. 아, 이제 스피치 하겠습니다. 아, 저는 요즘 그 다양한 직종의 분들하고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직업의 특성상 저희 일산 마주타운을 알겠지만 제 직업의 특성상 이제 범죄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애텀이라는 주제로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즐겁고 재밌어요. 저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스로를 각성시키고 애터미를 답안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각성은 쉽게 말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현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아야죠.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갖고 있어요. 저 역시도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룰 가망이 없다면 망상이죠. 그런 꿈은 어제 애인 만난 꿈보다 못해요. 애인 만나면 설레긴 하죠. 그래서 이루지 못할 꿈을 계속 꾸는 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본인 스스로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시간과 노동과 야근과 주말을 일을 해도 결코 내 머릿속에 있는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요즘 집값이 10억, 20억이에요.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각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할 때.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한테 물어봐요. 사장님, 지금 하시는 일 계속 하시면 지금 꾸시는 꿈 이룰 수 있습니까? 언제 이룰 수 있어요? 물어봐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대답을 못 해요. 본인 스스로도 답이 없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현실을 깨닫게 하려는 이유는 본인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 한 답은 없다. 그걸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루하루로 시간과 노동과 야근과 주말을 일을 해도 이룰 수 없는 꿈을 애터미가 이루게 해주겠다는데 뭘 고민하고 망설이냐 이거예요. 제 말은. 선배들이 이뤄놓은 시스템을 따라만 오고 활용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고 답답하고 고민이 되냐 이거예요, 제 말은. 있어야 본전 아니에요? 애터미 해도 망해도 손해 볼게 없어요. 내가 필요한 물건 내가 사서 쓰는데 손해 볼게뭐 있어요? 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또 현실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언제 애터미가 현실 포기하라고 했나요? 그건 변명이에요. 변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각성에 집중하는 이유는 소비와 사업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단순 소비자는 언제든 변심할 수 있어요. 소비자의 친척이나 가족의 애터미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마켓을 이용하다 보면 올라오던 PB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각성을 통해서 애터미를 접하게 해야 돼요.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 지푸라기가 애터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우리는 전달을 하고 각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각성을 통해서 소비자와 사업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정구 단장님을 롤 모델로 삼으시면서, 네,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애터미를 도구로 삼아, 네, 꿈을 이룰 수 있게 위풍당당하게 애터미를 전달하고 계신 우리 김선태 사장님, 더욱더 애터미에서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네, 직급을 달성하신 분이십니다. 네, 새롭게 직급 달성하신 우리 김원재 사장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사장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박영찬 본부장님 산하에서 오명금 팀장님, 서석순 팀장님을 스폰서로 모시고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셀즈마스터 김원재입니다. 제 전직은 그 젊었을 땐그 메이저 언론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신문사 그만두고 그 부동산 개발, 분양 관련 사업을 또 했었고 지금은
의료 폐기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사업도 좀 볼륨이 상당히 큰 사업이지만 애터미 사업에서 지금은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애터미를 처음 알았지만 사업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가 지난 6월 중순에 등록했습니다. 등록하고 애터미를 좀 더 알아보자는 생각에서 애터미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창업자인 그 박한길 회장님, 이성인 박사님, 그리고 성공자들의 스피치를 들으며 이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의 8단계, 에이쿠아를 듣고 이것만 지속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부를 걸자는 결단을 내리고 성공자분들의 스피치를 반복해서 듣고 또 듣다가 더욱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창업자인 그 박한길 회장님의 말씀 중에 목에 칼을 들이대는 심정으로 진검승부를 하였다는 창업자 정신을 복제하여 정말 내 것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다양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가슴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으니 100일 안에 판매사를 하자, 그리고 3년, 1000일 안에 로얄 클럽에 입성하자고 결단을 하고 바로 이 스폰서인 서석순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팀장을 가시면 제가 판매사를 가고 국장을 가시면 팀장을 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두 달 반이 되어 9월 1일 판매사에 도전했고 9월 15일 만 3개월이 채 못 되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요즘은 재심합력, 코일러의 법칙을 깊이 사색하고 있습니다. 스폰서인 박영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설레인다고,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아직 갓 길이 먼 애터미 초보 사업자이지만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성공한 제 모습을 미루어 생각해보면 저도 가슴이 설렙니다. 혼자서는 정신, 자립의 정신으로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좌우 라인의 소비자를 한 분 한 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토 판매사가 되면 올 200만 원에 수입이 되는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비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제품에 대한 인생템, 두 번째, 소비자의 니즈, 세 번째, 이꼴 저꼴 보면서 생기는 단단한 맷집이 근육이 되어 임페리얼까지 가는 길을 밝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당은 상한선이 있어서 일찍 시작한 사람이나 조금 늦게 출발한 사람도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로얄 클럽에 입성할 때까지 제 마음의 채찍을 놓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토요일 분당센터에서 사업 설명을 해주신 이두환 선배님, 김명희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룹 미팅을 주선해 주신 박영찬 본부장님, 이경숙 본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의 꽃이 판매사인데요. 바로 네, 첫 직급을 달성하신 만큼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스피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천일의 도전, 네, 또 기대되는데요. 천일 안에 꼭 리더스 클럽 입성하시라고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정적인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 준비된 순서는 우리 애터미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도구, 드디어 APPB가 네, 개설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규열 국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산 마주탑 하재청 강영일 총장님, 김영규 본부장님 산하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샤론 로드마스터 신규열입니다. 네, 근데 왜 화면이 안 바뀌지? 아, 예, 근데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이 APP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이제 맡게 되었는데요. 어제
그 준비를 하면서 아 정말 이 애터미 회사가 우리한테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도 제공해주고 또 이 엄청난 큰 비전을 진짜 돈도 안 받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제공해준다는 것에 엄청 큰 감동을 받았고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0년간 그 업소 음료 유통업을 이제 했고요. 이제 저의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업소 유통 음료 업소 음료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 유통업에 있었고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뭐 익숙하시겠지만 실성사이다와 코카콜라 대리점을 이제 개설을 해서 약 10년 정도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해오면서 뭐 이바당 감자탕, 명륜진사 갈비 이런 거래처들 메이저 거래처를 두면서 나름대로 그 이 업계에서 이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지만 항상 그 회사의 압박과 그 어떤 그 거래처의 미수에 그 치이면서 그 다음 일을 항상 고민하고 있을 때 이 거래처 사장님이신 우리 김토 국장님으로부터 이 애터미 사업을 전달받고 정광석과 같이 이 사업을 한 달 만에 정리를 하고 10년간 해왔던 일을 한 달 만에 이제 정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애터미 사업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요. 근데 왜 이게 안 넘어가죠, 근데? 이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 정식으로 지난주 석세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선포가 됐는데요. 우선 이 그 애터미 PP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행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애터미 PP를 검색어에다가 친 다음에 그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그 핸드폰 화면에 그 애터미 PP라는 어떤 이 앱 이제 앱이 깔리게 되면 요 앱을 누르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실행하셔서 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런 이제 메인 화면이 나오면 좌측 하단에 그 이렇게 사람 그림이 있는데 그걸 누르고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그 요 부분에 그 아이디 그러니까 현재 애터미 그 아이디를 이제 입력하시고 요 부분에 그 애터미 그 쇼핑몰에 그 비밀번호 사용하시는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그 이렇게 또 이제 추가 정보를 넣는 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이메일을 여기다가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여기다 이제 휴대폰 번호를 이제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나온 이제 인증 번호를 받게 하시면 이제 그 인증 번호를 이제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인증번호를 발송하였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셔서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라는 거를 이제 안내창이 뜨면 확인을 누르시면 한 5분 정도 안에 인증번호를 받으셔갖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인증을 하시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홍길동님 가입을 축하드려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이제 애터미 PP를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애터미 PP를 자신만의 애터미 PP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비회원일 경우, 이제 애터미 회원이 아니고 비회원일 경우 들어오셔갖고 가입을 하실 때에는 간편하게 그 간편 로그인으로 그 구글 아이디나 카카오톡 아이디나 이 네이버 아이디로 그 간편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또 PPO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 페이지 게시글 관리에 이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그 PPO 인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PPO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 둘, 여기에 세 개 이상의 게시글을 올리셔야 돼요. 3개 이상의 게시글을 올리신 다음에 PPO 인증을 누르시고 여기 인증 요청을 하시면 여기에 심사 준비 중이라고 뜹니다. 저는 이미 이제 그 인증 완료를 받았거든요. 3개 이상 게시글을 올려서 이제 PPO 인증을 완전히 받았어요. 이제 PPO 인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 시스템 자체에서 상대방이 나를 에봇으로 이제 하려면 PPO 인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PPO 인증이 에봇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요게 이제 그 대문이거든요. 맨 처음에 앱을 딱 실행을 해서 저의 앱을 해서 딱 눌러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나오는 화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저는 이제 이 해모임 사진을 대문 사진으로 이제 그 PPO 사진으로 이제 게시를 했고 이미 이제 저한테 이미 한 명이 이제 에봇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를 에봇을 한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이제 표시가 되고 저의 게시물도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그 URL로 다른 그 회원분들한테 내 소비자분들 아직 회원 가입하지 않은 분들 회원 가입하신 분들한테 나의 쇼핑몰 여기 신규님의 쇼핑 저 퍼스널 플랫폼 쇼핑몰이라고 이제 알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링크 발효가기를 보낼 수가 있어요. 링크를. 그래서 이런 화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화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신규열림의 이제 퍼스널 플랫폼이라고 이제 표시가 이제 게시글인데 요 게시글들을 작성을 할 때 제품에 관련된 어떤 자료를 올릴 때는 그 요렇게 여기 보시면 그 해당 제품을 링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요 화면이 뜹니다. 요거 애터미 그 해모임에 대해서 이제 가격하고 바로 그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요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SNS로 이게 내가 이게 요거를 이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게시문을 통해서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되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화면 하단에 보면 이렇게 이제 왕관 표시가 돼 있는데 요거는 요 왕관 표시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님들, 크람 마스터님, 저는 이제 여기 우리 위풍당당 노종구 단장님 페이지를 이제 들어가 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 노종구 단장님의 여기 이제 그 대문 사진이에요. PPO 사진이고 그 노종구 단장님의 어떤 게시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다 들어가셔갖고 또 이제 하트를 눌러주는 거예요. 좋아요. 하트를 이제 눌러주시고 또 여기에 요 부분을 눌러서 그 노종구 단장님과 또 제가 에봇이 되는 이제 과정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또 이제 스폰서이신 뭐 이덕우 임페리얼님, 김현숙 임페리얼님 이렇게 들어가셔갖고 그분들이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고 하는 거를 또 성공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저희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여기 이제 이 동그라미를 이제 누르고 들어가시면 애터미 인생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작성하신 그 이제 사업자님들의 그 인생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와요. 같이 뜨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좋아요도 이렇게 눌러주고 이제 다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님의 인생시라는 뭔가, 또 인생의 수레바퀴는 지금 현재 어떤 형태인가. 제가 이렇게 임페리얼님 것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다 동그랗더라고요. 보니까 예, 전부 다 그 이제 그 어떤 꿈을 전부 다 이루신 어떤 분들이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이제 요 이제 마이 페이지에 또 들어가는 거서 요 여러 이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맨 처음에 프로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의 이름이 이제 되어 이름과 전화번호가 되어 있고 그다음 닉네임을 또 설정을 해서 닉네임을 넣어도 되고 또 PPO 관리는 아까 그 저의 대문 사진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시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를 통해서 수시로 나의 대문 사진을 관리해 주시고 또 그 PPO 사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오직 면역을 위해 애터미 해모임 누적 매출 1조 돌파 이렇게 소개 글도 좀 간략하고 자세하게 이제 안내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다음에 게시글 그다음에 이제 게시글 관리해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소개했듯이 그 나의 그 게시글을 계속 사진과 글을 함께 이제 올려주고 이제 그런 이제 게시글 관리 메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생 시나리오 메뉴에서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저의 인생 시나리오를 한번 해봤어요. 뭐 급작스럽게 하는 이제 해서 뭐 조금 성의는 떨어지지만 저의 인생 수레바퀴입니다 이게. 그 우리 그 임페리얼님 그 인생 수레바퀴에 비하면 한참 모질하죠. 하여튼 저도 이 인생 수레바퀴가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쇼핑 관리 메뉴에 들어가면 현재 이렇게 이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좀 차후에 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실적, 쇼핑 실적.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그 애터미몰의 그 마이페이지, 그 마이페이지 들어가면 나의 실적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실적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에버팅한 회원 메뉴로 누르고 들어가면 현재 나를 에버하고 있는 회원들이 떠요. 전부 다. 근데 그분들의 어떤 실적을 또 나의 좌우 실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김미승님 그러면 여기 보면 좌측 우측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또 여기 우측으로 돼 있는데 그 또 좌측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PPO의 좌우 회원 기본값을 갖고 우측으로 되어 있죠. 그럼 우측으로 내가 설정을 해놓으면 그냥 다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다 우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또 따로 김미숙 사장님만 따로 제가 좌측으로 바꾸고 싶으면 따로 좌측으로 바꿀 수가 있고 또 전체를 또 좌측으로 변경. 지금 현재 막 우측 좌측으로 이렇게 좀 막 번갈아 가면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전체를 또 좌측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좌측 또는 우측으로. 그래서 요거를 누르고 좌측을 누르시면 요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전체 회원들이 또 이렇게 좌측으로 또 이렇게 변경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내 여기에 들어와서 나의 에버님들이 들어와서 쇼핑하는 그 실적을 나의 좌우 포인트로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에버, 댓글 관리 이런 메뉴들이 있죠. 이제 좋아요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좋아요를 하고 이제 어떤 사진에 좋아요를 표시했는지 또 에봇은 나하고 내가 에봇을 맺은 분들이 누군지 또 댓글 관리를 내가 어떤 댓글을 남겼는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다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 메뉴들이 또 따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종 표시를 보면 그 종 표시에 이제 누르고 들어가면 현재 나한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전체 화면들을 제가 일일이 다 이제 그 캡처를 하면서 지금 다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현재 지금 그 애터미 APPB가 시작된다고 해서 제가 SNS도 카톡도 사실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카톡도 친해졌거든요. 그 정도로 SNS에는 이제 문외한인데 그 문외한이 지금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을 하면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APB를 잘 이렇게 제가 이제 보니까 인스타그램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아직 여기는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카카오톡 이런 계정들하고 연동이 또 된대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올린 게시글 지금 제가 페이스북 그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리면 자동적으로 페이스북에도 게시글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연동을 시켜놔서 그게 똑같은 기능이 이제 우리 이 APP에도 있다고 하니까 그 나중에 그런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면 이걸 활용해서 그 전 세계적인 사업을 펼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그 APP에 우리가 콘텐츠를 올리게 되는데 그 콘텐츠를 올릴 때 좀 기준을 좀 우리가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올릴 때 그냥 뭐 나한테는 좀 소중한 일상일지라도 또 하지만 또 그걸 또 상대방이 볼 때 또 좋지 않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콘텐츠를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서 몇 가지 이제 이제 추가로 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좀 나는 어떤 PPO로 내 고객한테 보이고 싶은지 스스로 나한테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내 일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 PPO 내 고객들한테 보이는 것보다 좀 뭔가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뚜렷하게 뭐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그런 프로필을 올리고 또 그거에 따른 소개글을 올리는 게 그 나의 그 앞으로 이 애터미 PPB를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진을 올릴 때 여행지에서 레저를 즐기는 사진이나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올려보고 또 진지하게 운동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고객들로 하여금 나의 어떤 그 다른 면을 좀 보여주는 거죠. 진지하고 또 나의 행복한 일상을 보여주게 되면 그 고객은 나를 생각할 때 좋은 이미지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진도 되도록이면 내가 많이 선택을 받고 하트도 내가 많이 좋아요 하트도 많이 얻을 수 있는 이제 비결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진과 글에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진과 글.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어떤 상태의 사진을 올려서 그냥 눈을 찌푸리게 하고 그냥 별로 무관심한 글을 이렇게 이제 올리는 것보다는 좀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진과 목적이 있는 글을 올렸을 때 나의 어떤 그 플랫폼에 들어오는 고객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PPO가 되는 이제 지름길이죠. 우리가 애터미가 이제 이 신뢰를 이루면 좀 힘들잖아요. 그쵸? 이 애터미 PPO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진의 화질, 구도, 배경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이제 앞으로 그 애터미 PPB를 이제 시작하는데 조금 구형 핸드폰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되도록이면 좀 화질이 좋은 이제 이런 핸드폰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또 사진을 찍으실 때도 또 그 구도, 셀카를 찍으실 때도 이렇게 그 나의 어떤 인생 각도를 참조를 하셔서 아무데나 또 찍지 마시고 이런 데 배경 이런 것도 잘 선택하셔서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 보면 좋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사람들의 성향.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성스럽게 올린 사진 한 장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함부로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화면에서 내가 딱 이렇게 선택을 받는 이제 그런 PPO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애터미 PPB 가입하는 방법부터 운영 노하우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신규열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정보 많이 받아보셨죠? 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되셨으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준비된 순서는요, 저희에게 또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분인데요. 네, 애터미의 카멜레오, 네, 팔색조 매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네, 이상임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탑선하 식구 여러분. 네, 스타마스터 이상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 별로 능력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요. 애터미를 만나서 다재다능하게 욕심이 생겼어요. 이것저것 잘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카멜레온 닉네임을 정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닉네임을 정하시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신규열 국장님께서 APP 강의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정말 애터미가 준비한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갖다 줄 수가 있을까요? 참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터미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저에게 선물을 다리를 풀어줍니다. 그럼 빨리 여기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아까 APPO에서도 보면 성공하신 분들은 수레바퀴가 어때요?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아, 저도 빨리 동그란 모양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도 빨리 동그라미를 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 공유하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애터미를 진행하면서요, 훌륭한 팀워크와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훌륭한 팀워크로 멋진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복제를 빨리 해서 빨리 훌륭한 분들하고 함께 좋은 삶, 멋진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동영상이나 이렇게 책들을 읽어가면서 정말 꽂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조직 문화를 예, 잘 만들면 정말 멋진 팀을 꾸리지 않을까? 훌륭한 조직은 어떻게 성과를 내는가? 여기 일취월장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직 문화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성공하는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고객에게 착하다입니다. 예, 애터미도 착한 기업이죠. 예, 저는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와닿기 때문에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세미나에서 회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정말 착한 기업이라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고객과 기업 모두 윈윈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죠, 애터미가. 자, 두 번째, 환경과 기업, 지역 사회에 착하다. 예,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윤리적인 문화까지 확립하는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성공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용주로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애터미가 어떤 회사입니까? 일하기 가장 좋은 최고의 대상을 받은 혁신기업 아닙니까? 또 혁신 대상을 타신 리더분이시고요. 직원을 존중하고 좋은 문화 속에서 그 조직 문화를 이루어갔기 때문에 애터미가 지금의 위대한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애터미의 문화는요. 네,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다 아시겠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화의 힘이라는 거는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죠, 여러분? 애터미 기업 문화, 올바른 중심의 3대 문화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중심, 원칙 중심의 문화입니다. 예, 이득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반대 입장인데요. 손해가 나더라도 그 원칙을 고수하고 가겠다는 게 이제 원칙 중심의 문화입니다. 정직하고 선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이렇게 회장님이 발표하시고요. 그걸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꾸준히 지키면서 이루어 왔기 때문에 애터미가 착한 기업, 원칙 중심의 문화를 지금까지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념 정의를 잘해야 되는데요. 정말 원칙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익이 되더라도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가 파트너 사장님하고 갈등이 있거나 이랬을 때 파트너 사장님이 저 다른 곳에서 일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렇게 불평, 불만이 그런 팀원들하고 잘 보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함부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못하게끔 막아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들이 되게 중요해야 나중에 조직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요. 예, 그곳을 꾸준하게 잘 지키고 있는 회사죠. 두 번째로는 동반성장의 문화가 있습니다. 애터미는 유통회사죠. 많은 중소기업 제품들을 런칭해서 유통을 해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중소기업, 예, 합력사와 함께 서로 도움이 되는 동반성장의 문화를 가고 있습니다. 합력성선으로 예,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조업체 중에 컵라면, 저희 컵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화재로 불행하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회사하고 딱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도움이 되려고 화재를 복구할 수 있도록 회사가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또 다시 그 컵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양도 늘려줬잖아요. 이렇게 합력사와 합력성선을 이룬다는 거죠. 세 번째, 나눔의 문화입니다. 회장님은 예전부터도 나눔을 계속 주장하셨는데요. 우리가 점점 사회적 기업이 되면 될수록 애터미가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기부도 많이 했죠. 예전에도 100억이라는 그런 큰 돈을 미혼모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컨벤션,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예, 거기에 120억이라는 큰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애터미 이렇게 좋은 문화를 가지고 쭉쭉 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팀의 팀워크와 조직 문화를 잘 만들어서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야지 복제가 되고 또 튼튼하게 쭉 내려갈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네, 이 책에서는요, 일을 하게 만드는 총 동기 이론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물론 이걸 다 가지고 있죠. 네, 첫 번째가 직접 동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 동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직접 동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동기라는 건요, 일을 스스로 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내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즐겁고 의미가 있고 성장을 하는 그런 세계의 컨텐츠를 가지고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몰입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과를 크게 내려면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돋보기를 가지고 나뭇잎을 태양빛에 이렇게 쪼인다고 하면 집중해야 되잖아요. 몰입. 바로 그런 게 필요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즐거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좋은 분들하고 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그런 좋은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팀 구성원들 간에 서로 불똥이 아니라 우리는 소통을 하면서 서로 토론 문화가 있어야 저 사람의 생각도 이해하게 되고 나의 생각도 또 이야기하게 돼서 서로 불통이 없이 원활하게 조직을 이루어 간다면 정말 즐겁지 않겠습니까? 예, 맨날 이렇게 센터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3대까지 가야 되는데 이 즐거움, 행복한 게 없다면 예,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즐겁게 몰입을 하고 그래야 결과가 좋은 성과가 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조직이 공감하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후원 수당도 있지만 더 큰 직급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직급 수당을 가져가려면 예, 서로의 공동의 목표를 같이 가지고 가서 또한 성공도 하지만 보다 높은 가치 있죠. 다른 사람을 도와서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가치, 그런 가치를 우리가 모두 함께 공유해서 목표를 세운다면 엄청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몰입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성장입니다. 위에 의미가 공동의 목표라면 세 번째 성장은 개인의 목표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미래에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예,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내가 나중에 멋진 내가 되는 모습을 예,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예, 몰입을 하면 성과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어쩔 수 없게 하는 요인 간접 동기라고 하는데요. 이 몰입이 어렵고 또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정서적 압박감이라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이죠. 이거는 외적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팀으로 일을 하다 보면
스폰서, 파트너 이렇게 서로 진행하다 보면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감시를 할 수도 있고 지시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잘 모를 때 저희가 아기 때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몰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몰입이 안 되면 당연히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압박감인데요. 라인하에서 쭉한 줄을 하다 보면요. 누구는 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한 만큼 돈이 되는 플랜이고 정직한 보상 플랜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끔은 라인을 구축할 때 처음에 수당이 작으니까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돈이 되는 만큼 적게 일하는 거죠. 그러면 팀원들에게 많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구축해서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돌려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타성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혹시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재미가 없거나 의미가 없거나 뭔가 목표가 없을 때 그냥 가방만 들고 학교 가는 아이들. 예, 저희 모습들도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데 목표도 없는 거예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어제도 일했으니까 오늘도 그냥 대충 일을 하는 그런 타성에 젖었을 때 몰입이 어렵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수정하시고, 예, 노력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팀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문제가 될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간접 동기보다는 직접 동기를 할수 있게끔 내적 동기를 끌어내는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팀워크와 조직 문화를 그 만드는 힘,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즐거움, 의미, 성장 이세 가지 동기를 아주 극대화시키고요. 정서적 압박감, 경제적 압박감, 그리고 타성을 최소화하는, 보완하는 문화로 우리 문화를 바꾼다면 훌륭한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멋진 조직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10년 안에 디지털 격차는 거의 사라질 것이며 동기 격차 이한 가지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 마리나 고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내적 동기, 동기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 동기가 내적으로 충분히 커졌을 때 몰입을 해서 많은 성공자분들이 된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내적 동기를 많이 충만하게 채워야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몰입하게 만드는 좋은 문화를 만들려면 이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좋은 문화 만들자. 첫 번째, 팀의 문화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팀의 문화를 잘 만들려면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발언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리더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팀원들하고의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공유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목표에다 같이 진행을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팀 문화가 민주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 원활한 소통인데요. 사실 내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 아, 답답해. 막 이럴 텐데요. 정말 파트너의 마음, 스폰서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텐데 사실은 눈빛을 보고 마주 대하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소통을 했을 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시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넓게 마음을 오픈해서 소통을 한다면 좋은 문화를 만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럼 누구와 왜 협업을 해야 하는가? 되게 의미가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나의 계보도의 정확한 계보도 위치를 정말 파악하고 목표를 공유하고 방향성을 같이 해야만 우리는 다 같이 집단의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나 혼자 잘나서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팀업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럴 때 방향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목표를 공유하는 것, 방향을 맞추는 것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럼 협업을 어떻게 하는가? 몇 달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내가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파트너, 스폰서가 잘하는 강점들이 있을 거예요. 팀에서. 그러면 그 강점들을 서로 모아서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고 또 다른 부족한 건 다른 스폰서, 파트너가 채워줘서 그 강점들을 공유한다면 정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시너지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할 때 서로 다른 사람이 애터미에 들어와서 팀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감정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감정과 일을 명확히 구분해 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폰서가 이뻐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가 좋아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 자체를 파악해서 감정과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되면 협조하고 그렇지 않으면 협조 안 하고 이런 문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중간의 중심점을 잡아서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서로 협업하면 좋은 문화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일을 진행하면 우리 이미 성공자분들은요. 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자의 자리에 오르셨잖아요.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공자분들의 경험을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잘 들어보고 나에게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또 성공했을 때 그 성공한 케이스를 많은 분들하고 파트너분들하고 형제라인 사장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면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 경험담을 많이 공유하는 그런 열린 문화를 만들면 좀 더 좋은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좋은 문화가 결국은 우리를 집단 성공으로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문화를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팀원들이 모두 몰입을 하고 또 큰 성과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 사업은 정말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팀워크와 조직 문화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상인 본부장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수요일 아침조에 준비된 순서는 모두 끝났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루 애터미 일을 즐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성공구호를 함께 힘차게 외치면서 오늘 하루 애터미 1에서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아, 네. 성공구호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성공구호 준비! 야! 성공구호 시작!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